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우리가 한국 역사를 배우다 보면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중국의 역사를 좀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중국 역사 많이 아시나요? 제가 또 아는 선에서 10분 안에 간단하게 다 설명할 순 없지만, 순서를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칠판에 한가득 써놨는데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거 한 번만 잘 유념해 주세요. 나라가 성장을 해서 만들어지는데 망할 때는, 즉, 농민들이 살기 힘들고 백성이 살기 힘들어서 망합니다. 그 백성들을 잘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추대해서 나라가 생기게 되는데요. 중국도 어김없이 소수가 횡포를 하고 백성들이 살기 힘들면 난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듯이 나라가 다시 폐망하고 다시 나타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사건을 위주로 한번 잠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을 고대를 하나라와 상나라와 주나라라고 하는데요. 하은주라고 하는데 상나라의 수도가 은이어서 은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주나라가 지나서 춘추와 전국시대를 거치는데 춘추의 다섯 개의 나라와 전국시대의 일곱 개의 나라 서로 이제 철기시대가 되다 보니까 무기로서 땅을 뺏고 뺏는 또는 누가 왕을 하느냐 또 누가 더 많은 책사를 데리고 있느냐라고 해서 춘추 전국시대에 우리가 제자백가 시대라고 해서 공자, 맹자, 노자, 한비자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되는 시기가 춘추 전국시대죠. 칠웅 중에 하나인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 진나라의 통일한 진시황이 법가주의를 아주 법치주의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성대하게 잘 통일하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너무 세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또 힘들어서 진순 5강의 난이라고 해서 진시황이 1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죠. 자, 항우와 유방이 싸워서 한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유방이 드디어 이제 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유방이 한 나라를 건설하면서 유방도 부인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유방을 따르는 신하들을 또 대접을 못해서 여러 사건이 있으면서 한 나라가 또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될때 제일 유명한 게 황건적의 난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백성들이 또 종교로 뭉치면서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한 나라가 지나게 돼서 황건적의 난을 어떻게 하면 진압할까라고 해서 아주 위인들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우리 삼국지의 위초고 시대입니다. 위나라의 조조가 죽고 조조의 아들 조비가 세운 나라가 위나라가 되고요. 나중에 이 위나라가 총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 위나라 쭉 이제 조조의 후계 하다가 나중에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우는데 이 진나라와 이 진나라의 한자가 다릅니다. 이 진나라가 오나라까지 망하게 하면서 삼국지 시대가 끝나고요. 삼국시대가 끝나고 위나라, 진나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삼국지 책은 보면 보통 유비한테 초점이 맞춰지지만 진짜는 조조 이야기죠. 위나라 조조의 아들이 이렇게 다시 뒤를 이어서 사마염이 통일하면서 진나라가 되고요. 이 사마염 시대의 위쪽에서 오랑캐들이 내려와서 이 진나라가 아래로 내려가서 남쪽에다가 양쯔강 밑에서 살게 되는 남쪽 나라가 되고, 그래서 남조 나라가 되고, 위에 쳐들어왔던 선비족이나 오랑캐들이 북쪽을 다스리면서, 이때를 우리가 5호 16국 시대라 뭐 여러 가지 나라가 바뀌면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진 시대다 해서 여기 남북조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분열의 시대였던 이 시대를 수문제가 통일을 하죠. 이 수나라는 우리 고구려하고 연관이 좀 있지요. 살수대첩 이야기에서 수문제가 이제 고구려 싸움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아들인 수양자한테 넘기면서 수나라가 상당히 빨리 망하게 되는데요. 큰 업적은 이 수나라가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세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잘 정비한 왕인데요. 수문제가 죽고 수양제는 다시 대운하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는 강이, 이렇게 서쪽으로 흐르지만
중국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이 강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운하를 건설하죠. 운하를 건설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서 수나라가 또 백성이 힘드니까 금방 망하게 되고 이 수나라가 했던 것을 그대로 터를 닦아놓은 걸 이어받은 게 바로 이세민이죠. 동생들 죽이고 왕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세민한테 당나라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 이세민 시대를 당 태종을 지나서 또 당현종 시대 때 우리가 양귀비 이야기 아시죠? 이렇게 해서 화려한 이큰 중국의 정말 자부심이었던 대단한 왕성한 나라 당나라도 망하게 되는데 안사의 난이라고 해서 양귀비의 오빠와 또그 양자 오빠와 또 안록산의 난이 되면서 안사의 난이 일어나고 그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각 성주가 되고 그거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절도사라고 하는데 절도사의 난에 그 절도사 중에 황소가 난을 일으키면서 왕위를 차지하고 궁궐을 태우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서 당나라가 그 거대한 당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절도사들이 너나 없이 완히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 이름을 정한 것이 바로 5대 10국 정도 여러 가지의 나라가 설립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거를 다 통일한 사람이 드디어 절도사 중에 제일 힘이 셌던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송나라를 만드는 게 바로 중국의 송나라가 됩니다. 송나라는 문치주의를 강요한 나라입니다. 문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싸움보다는 아주 대단히 학문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 때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려하면 싸움 잘하지요? 그래서 송나라와 고려가 상당히 친하게 지냅니다. 송나라는 고려의 많은 문치주의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고려는 싸움을 해서 북방민족이 송나라를 치려고 할때 상당히 같이 도와주면서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자, 이 송나라 때 문체주의도 국방력이 약하다 보니까 오랑캐들이 틈틈이 쳐들어와서 이 송나라가 아래쪽 남성으로 내려가고 위쪽은 거란족이 한번 차지해서 요나라가 됐다가 또 다시 금나라 여진족이 와서 금나라가 되는데 결국 이 여진족의 대단한 원조 그 사람인 징기스칸이 통일을 하면서 원나라로 즉 한족들을 다 밀어내고 오랑캐가 전체 중국 땅을 차지하게 되는 원나라 시대가 되죠. 이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가 드디어 이제 원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이 원나라 때 우리가 드디어 고려 후기 때 원나라 간섭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나라도 그렇게 정치를 잘 하다가도 홍건적의 난을 만나게 됩니다. 붉은 띠를 두른 사람들이 난을 일으켜서 망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한족이 다시 차지하면서 명나라가 됩니다. 명나라 하면 우리는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참전 도와줬던 데죠. 그래서 명나라도 상당히 크고 번성한 중국의 대단한 나라인데 왜구와 몽골과 임진왜란의 파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게 되죠. 이 원나라의 통일에선 명나라 생선 주원장이라는 사람이라고 제가 좀 써놨고 그래서 명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면서 드디어 또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청나라를 먹게 되는데요. 한족을 밀어내고 다시 위에 있는 여진족이 내려와서 차지하게 되는데 이 청나라 때가 드디어 아편전쟁이라든지 서양의 세력에 밀려서 그렇게 컸던 중국이 점점점 망해가고 이렇게 하면서 아편전쟁이 끝나면서 근대화 운동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만 그 근대화 운동 결과적으로 그 지도권 세력인 왕족을 믿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순원이 드디어 신의 혁명을 일으키고 총통이 되는데 위안스카이의 군벌에 넘겨주면서 중화민국이라고 나라를 바꾸지요. 그래서 이 위안스카이가 이제 총통을 되면서 군벌들과의 싸움에서 당파가 나눠집니다. 사회주의와 국민당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나눠지는데 국민당의 대표인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공산당이 싸우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던 장제스가 실패를 하고 대만으로 도망가게 되고 마오쩌둥이 홍군을 앞세워서 중국을 차지하게 되죠.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중국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여러 가지 개혁을 하지만 대실패를 하고요. 마오쩌둥 뒤를 이었던 덩샤오핑, 우리가 등서평이라고 하죠. 이분이 공산주의와 개방국가를 같이 동시에 실시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좀 공산주의 위에 자유주의가, 개방주의가 약간 이 덩샤오핑에 의해서 되게 되는데, 이렇게 자유주의를, 개방주의를 한다고 해서 다 청년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개혁을 하기를 원했는데, 또 다른 공산주의를 놓지를 못해서 천안문 사건까지 또 덩샤오핑 때 있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중화민국까지 지금 현재의 중국이 있습니다. 하나라에서 중화민국까지 중국 역사를 뭐 정말 많이 해야 되지만 간단히 순서만 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한국하고 역사를 좀 비교를 살짝만 해보시면 하나라에서 춘추 전국 시대까지 좀, 이때까지 보면 우리는 고조선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조선을 누가 망하게 했느냐? 한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무제 때 고조선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조선이 되고 한나라 이쪽 정도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부여, 옥저, 동해 이런 나라가 됩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는 그 시대가 끝났으니까 한 삼국시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수당 당연히 우리가 고구려 싸움, 살수대첩이나 연개소문이 싸웠던 그 뭐, 안시성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고구려 시대 때 있었던 걸로 보시면 되고, 특히 이 당나라 때는 우리가 나당연합군으로 통일신라를 했기 때문에 통일신라가 이 시대에 보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 지나서 남북국과 후삼국 시대는 여기도 똑같이 분열되는 5대 10국 정도 보시면 되고요. 고려 전기 정도가 요나라 금나라 있을 때 되고, 원나라 있을 때가 고려 후기 정도 보시면 되고, 임진왜란 때니까 고려 전기로 보시고, 끝에 보시면 고려 후기로 보시는 게 좋겠죠. 이때는 뭐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똑같이 우리도 일제하고 싸우게 되는 시기가 되고, 중화인민공화국 때는 우리가 이렇게 중국하고 좀 친하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을 편을 들면서 우리가 남북국 시대 현대를 맞고 있는 거죠. 중국하고 우리 한국 역사가 상당히 연관이 되고요. 상식선에서 좀 알면 어떨까 하고 또 댓글로 중국 역사도 부탁합니다라는 게 있어서 영상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냥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책도 보시고 역사도 보시고 제 영상도 보시고 특히 한자는 중국에서 많이 유래돼서 고사성어 설명할 때 중국 시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 만들어 봤으니까요. 자, 한번 뭐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시고 감사하고요. 저랑 이런 영상 같이 하시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유익한 영상 같이 한번 해봐요. 감사합니다.